39번 한 줄로 무슨 얘기다? 일반 사업과 다른 스포츠에 있어서의 근거주의 있죠. 대응 유형 1번. 몇몇 업체는 소비자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생산율을 바꾸는 등의 공급 일정 조정 능력을 갖추고 있죠. 2번. 그러나 스포츠 클럽의 공급 일정은 고정되어 있으며 굉장히 비탄력적이다. 시즌 동안에만 일정 횟수에 걸쳐 경기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3번. 그럼에도 스포츠 제품의 공급을 늘릴 방법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더 많은 좌석을 제공하거나 시즌 연장, 인터넷 배급 등의 방식으로 경기를 보는 소비자를 늘려서 스포츠 제품의 공급을 늘릴 수 있다. 무슨 얘기인지 대충 이해되죠? 자, 픽스드 그 정도. 서플라이 스케줄 일정. 공급 일정이죠. 공급 일정. 응? 인크리즈 더 넘버러브 어넘버러브 컨슈머 레퍼 투 오케이 비즈니스 사업체지? 됐어요? 업체. 프로덕션 레이트. 위크. 디맨드. 프로덕션 레벨. 조업도. 생산 수준을 얘기하는 거지. 조업을 어느 정도 비율까지 할수 있느냐, 이거죠? In order to는, inflexible. inelastic. 그렇지. BYING는 equipment, membership. 멤버십 회원권이지, 뭐. 그 다음에 memorabilia, memorabilia. 오케이. venue. 원래 venue는 큰 길, 넓은 길을 얘기할 때도 venue 이런 말 쓰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revenue 그러면 그건 수익이에요. extend, 연장하다, 확장하다, distribution, 분포, 배급. 연결사, what, see 말고 있지, 그치? they have what, what 이후에 주어 없잖아, 그치? 선행사도 없죠? 해석은 것이라고 한다, 그치, 그치? 그들은 고정된 공급 일정으로 알려진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주어 진주 어렵지 않지, 그치요? 이건 it, that 가주어 진주어예요. 대디아는 be worth ing. 이거 고정된 표현이지 be worth ing. 동명사의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be worth. 이거 투부 정사에서 나온 be worth while to. 이렇게 쓸수 있어요. be worth while to notice. 이렇게 쓸수 있다는 거야. 이해됐어요? 세 번째도 가주어 진주 나왔네요. It's possible to increase the number of consumers who watch. 가능하다. 뭐가? 시청하는 소비자의 숫자를 늘리는 것은 가능하다. 내용 이해됐죠? 자, 본문 들어가 보자. The supply schedule, 공급 일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지칭한다? 한 사업체의 능력을 지칭하는 건데, 무슨 능력을 지칭하는 거예요? 그들의 생산 비율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지칭하는 것이 공급 일정이다. 이런 얘기지. 그런데, 소비자가 많고 수요가 많을 때는 공급을 많이 늘리고, 그렇지 않을 때는 공급을 좀 줄이고 할수 있는 그런 생산 능력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소비자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근데 일부 비즈니스 사업체들은요, 그들의 생산, 수준, 조업 돌아가지, 그치? 이걸 빨리 늘릴 수도 있대. 뭐 하기 위해서? 늘어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However, 그러나 이 스포츠 클럽들은 그렇죠? 고정된 또는 유연성이 없고 탄력성이 없는 그런 생산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지. 아주 그좀 고정된 생산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지. 됐죠? 그들에게 있는 것은 고정된 생산 공급 일정으로 알려진 것만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it's worth noting that 이하를 주목해 보는 건 가치가 있는 일이다. 가주어 진주어. This is not the case for sales of
clothing, equipment, memberships, and memorabilia. 스포츠 용품 중에서 의복이라든가 장비, 그다음에 회원권 판매, 기념품 판매, 이런 판매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주목해 보는 것은 가치가 있다 이거지. 여기 지금 스포츠 클럽에 있어서의 그 일정이라고 딱 고정돼 있잖아요. 경기 수가 고정돼 있잖아. 그러면 관중들이 오는 숫자가 한정돼 있을 거 아니야. 그 경기장이 꽉 차도 얼마. 그치? 평균 경기장에 얼마 차면 얼마. 이 고정된 게딱 있다 이거지. 그런데 이제 그런 것과 관련된 다른 제품을 파는 것들은 융통성을 가질 수 있다 그런 얘기지. 그러나 클럽과 팀들은 can only have a certain number of times during their season. 시즌 동안에는 어떤 정해진 숫자만큼만 경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팬들과 회원들이 경기장에 갈수 없다면 그 수익은 is not forever. It is lost forever. 영원히 상실되어질 것입니다. 뭐 경기 취소되어지고 그러면 그 경기에 어떤 경기에 관객이 거의 안 왔다 그러면 그 경기에서 얻을 수 있는 수익은 영원히 없어지는 거 아니야, 그렇지? 예를 들어서 the supply of sports product, 어떤 스포츠 용품의 공급, 이게 늘어날 수 있는 거는 뭐에 의해서 더 많은 좌석을 제공한다든지 아니면 경기장을 바꾼다든지 그다음에 경기의 시즌을 연장시킨다든지 심지어는 새로운 TV나 라디오나 인터넷 배급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연장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 얘기지. 예를 들어서 그런 거잖아요. 와우 TV 이런 데다가 시청 방송 중계 독점권을 줘가지고 그 클럽들이 자기들의 경기가 올라가면 그 클럽은 일정량의 또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거지. 크든 작든 간에. 그래서 어느 정도 지금 한정되어진 스포츠 업체의 그 비즈니스에 대한 얘기가 나온 겁니다.